243번 다시 봅시다. Fresh to crash. 우선은 to 부정사가 있고 하나는 동사고 동사인가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앞에 뭐가 있다? 너무 많이 얘기했던 거죠. cause가 있네. That, cause. 그것은 이야기한다. Many boats and ships. 많은 배와 선박, 큰 선박들이. 얘는 목적격보에 뭐를 취한다? 부정사. to 부정사를 취한다라고 볼수 있겠지. cause 정말 너무 많이 나오고 allow 대표 표현이죠. enable, encourage. expect, ask, want, force, compel, urge, 촉구하다. 요 정도는 알아야 될것 같아. 정말 기본이지, cause는. 너무 자주 나온다.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뭐로 봐야 되겠고. To crash. 그치, to crash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것이 아기에 많은 배 선박이 뭐하도록? 충돌하도록. 뭐해? 바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crash는 그냥 충돌하다 자동차니까 원래 뒤에 목적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A는 to crash가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듯하고 B를 가서 보니까 하나는 S가 있고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잘 괄호치기 하고 해서 주어 찾아서 이제 수일치를 해주면 되겠지? 봅시다. The rock is so close that the rock 그 바위가 어떻다 너무 가까워서 to the top of the water 그러니까 어디에? 물의 표면이지 물 위쪽에 so that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뜻이지. 그 바위가 표면하고 너무나 가까워서 all the vessels 모든 선박들이 that try to sail over it 그 위로 바위 위로 항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선박들이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 S가 있네.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되고 여기 되는 거지. 그것에 부딪힌다. 그 바위에 부딪힌다라는 얘기를 이게 이제 수일치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접근을 했어야 풀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해석 먼저 하지 마시고 뭐부터 해라? 문법부터 봐. 1, 2, 3, 4, A, B, C, D, A, B, C부터 보고서 이게 문법적으로 뭐를 물을지라는 걸 생각하고서 내 사고를 돌리란 말이야. 알겠지? 해석을 하면서 가면은 문법적인 사고를 못해.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일치니까 아, 주어 찾아야지. 그럼 분석 찾아보면 찾을 수 있다고. 알겠지? 자, 그래서 hit. 요게 정답이다. 어려운 거 아니었지? 쉬운 거였어. 그럼 C로 갑시다. C도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던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서 나온다. 오늘 어법을 좀 많이 하네. 우선 C를 보시면 타고 위치잖아. 이타고 위치. On the top of 이런 표현이 나와 있고 On the top of니까 이게 전치사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면 뒤에 문장 구조는 어떻게 돼야 돼? 완벽하지. Bell 이게 주어고 동사가 되는 거죠? 완벽한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 On the top of에 이것도 전치사구를 이렇게 괄호 쳐줄 수 있지? 그러면 문장 하나 덜렁 남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연결해줘야 되는 뭐가 있어야 돼? 관계사나 아니면 접속사나 뭔가가 필요하겠지? 그거 완벽하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있든지 아니면은 관계부사가 있든지 동격이 있든지 접속사가 있든지 그래야 돼. So, 그래서 keep fastened 그는 붙였다, 연결했다, 묶었다. Floating mark, 이게 부표지? 부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바다에 뭔가 둥둥 떠서 표시해 놓는 거. 부표라고 하는 것을 묶었습니다. To the rock, 바위에다가. With a strong chain, 뭘 가지고? 강한 사슬 가지고. On the top of it, 요걸 만약에 it이라고 한다면 그거 위에란 얘기잖아. 그 바위 위에란 얘기잖아. 그리고 문장 하나 덜렁 나왔네. 안 되지.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돼야 돼? 이게 아니고 요렇게 돼야 되겠지. On the top of which가 돼야 되겠지. 선행사는 뭐고? rock이고. 그 바위 위에다가 배를 붙이면서. it을 골랐을 때는 어떻다? 문장 하나가 덜렁 나온 거다. 연결해 줄수 있는 이게 문장 하나를 연결해 줄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다. 그래서 정답은 위치다. 어떻게? On the top of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뒤에가 완벽하다. 일반적으로 뒤에 문장 구조가 어떻다? 그치 관계대명사는 뒤쪽에 문장 구조가 불완전하다. 그치? 뭐 위치나 who that what whom 얘네들은 기회가 불완전하다. 얘는 주격과 목적격의 형태로 목적격, 주격 그 다음에 얘는 목적격의 형태로 후스는 그 다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얘네들은 기회가 완벽하고 당연히 선행사가 있고 사물, 사람, 사람, 사물, 동물 다 되고 얘는 선행사 나올 수 없고 얘는 사람이고 후스는 사람, 사물이 다 되고 얘는 여기 있는 관계대명사의 종류에 따라서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that은 나올 수가 없고 자 만약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what은 어떻게 돼? 그럼 당연히 뒤에는 뭐가 와야 돼? 원래 what이 불완전하니까 불완전한 형태가 와야 되겠지 이렇게 주어 동사 이런 구조가 와야 되겠지 그럼 이건 뭐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절의 형태로 오는 거지 이렇게
괄호 쳐주는 구조로. 이걸 쓴 이유는 뭐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중에서 what은 아니다라는 얘기지. 그리고 that은 들어갈 수 없다. that도 안 되고. that은 아예 안 되고. what은 이렇게 불완전한 형태로 전치사 플러스 what이면 불완전하다. 반드시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C의 정답은 which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답을 우리가 조합해보면 몇 번이 된다? 5번. 5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